그러면 이제 페어링을 해서 자, 방수 방진의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지금 평소에 라면을 끓이던 냄비인데 가져왔어요. 허군입니다. 오늘은 JBL 하만카돈의 고투 제품을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정품 라벨이 있습니다. 자, 제품 나왔네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49,000원에 나와 있고요. 쿠팡에 가시면은 42,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구매를 할수 있어요. 2019년도 7월에 만든 제품이고요. 유명한 디자인 어워드인 IF하고 레드다 수상한 제품입니다. 아, 좀 묵직하네요. 무게감이 있고 상당히 견고해 보입니다. 여기는 마이크로 오핀 충전 단자가 있고요. 이 타입 C 케이블은 아직 적용이 안 됐네요. 예전에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오핀이고 aux 단자, 블루투스로 스마트폰 스피커폰 기능을 하는데 마이크 단자가 들어있는 홀이 여기 있어요. 아, 위에는 다섯 가지 버튼이 있는데 전원 버튼하고 블루투스 버튼, 볼륨 업, 볼륨 다운, 플레이 포즈 할수 있는 버튼이 같이 있고요. 뒤에는 JBL 로고가 영롱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바닥에는 이쪽 부분이 바로 닿게 되면은 여기에 인쇄물이라든지 색깔이 벗겨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의 단차를 두게 되면은 바닥은 직접 닿지 않겠죠. 이쪽에 이제 돌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겠죠. 이쪽 안에는 열어볼게요. 양쪽을 같이 열어야지 빠질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충전 케이블하고 설명서가 이렇게 둘둘 말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두루마리네요. 두루마리인데 이게 또 테이프가 감아져 있어요. 포장이 뭐 이렇게 보급형 제품이니까 포장을 그렇게 막 멋있게 엣지 있게 만든 것 같진 않아요. JBL 제품을 사면은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USB 케이블인데 마이크로 5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설치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쭉 나와 있고요.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허군 명함 사이즈하고 보면은 표준 명함 사이즈인데 명함 사이즈보다 약간 더 가로는 작고 세로는 조금 더큰 그런 사이즈가 볼수 있겠네요. 애플 마우스랑 비교해 보면 이 정도 크기가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블루투스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켜질 때, 꺼질 때이 소리가 나고, 펄스 투 스피커가 있는데 같은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페어링을 해서 음악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되면 이런 음악이 나고. 제가 유튜브에서 받았던 무료 음원 파일이 있는데 그걸 한번 틀어볼게요. 제품은 IP 등급 X7을 가지고 있어요. X7은 첫 번째 나오는 숫자하고 두 번째 숫자가 있는데 이 X라는 거는 표준의 방진에 대해 가지고는 해당 사항이 없고 두 번째 방수 정도에 대해서 레벨을 정해 가지고 IP 방수 모드의 7 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7 등급을 만족하면은 일정한 조건으로 물에 잠겨서 사용 가능한 겁니다. 1m 깊이에서 30분까지 담글 수가 있다 그러네요. 이 제품이 완충을 하게 되면은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재생 시간은 5시간이 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가 왔을 때 스피커폰 기능도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전화 음성은 여기 스피커에서 음성이 나오게 되고 말하는 거는 여기서 들려가지고 편리하게 핸즈프리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184g인데 사이즈에 비해서는 약간 무게감이 있어 보여요. 이 사이즈 되게 가볍게 보이는데 안에 회로가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에 비해서는 꽉
꽉찬 느낌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완충을 할 때는 2.5시간이 걸리네요. 2018년도 6월에 출시가 됐고 JBL Go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이거 업그레이드형으로 이 JBL Go2가 나온 거죠. 자, 방수 방진의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지금 평소에 라면을 끓이던 냄비인데 가져왔어요. 방수 방진 성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되죠? JBL GOAT PRO IPX7 등급의 방수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다른 음악을 틀어놓고. 자, 한 김에 JBL 펄스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긴 사이즈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반만 담궈 볼게요. 자, 여기 진동판에 힘이 크기 때문에 소리를 높이면은 물이 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JBL GO2 제품을 리뷰해 봤고요. 이 제품은 JBL Pulse 3와 함께 방수 기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샤워를 하면서 옆에 잠시 올려놓고 같이 사용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음악을 한번 더 틀어보면서 제가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도 허그운 제품 리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